봉순아, 내일은 내 사무실로 출근해. 안녕. 저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. 누구를? 나를? 네. 왜? 아니, 대표님 분명히 그때 협박범 잡으면은 저 기획개발팀을 입사시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. 근데 아주 당당하게 한입 가득 두말하고 말이죠. 야, 내가 언제 네 기획개발팀을 입사시켜준다고 했지? 네. 어? 누가 안 지킨대? 야, 근데 봐라, 봉순아. 지금 내 협박범을 잡았을진 몰라도 너 따라다니는 범인 아직이지, 맞지? 그 범인 잡히면 그때 기획개발팀 들어가. 그 전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. 아니,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? 이거 봐! 이거 봐, 이거 봐! 애초에 그냥 나를 거기에다 입사시킬 계획도 없었어! 아닌데? 가슴에 손으로 꼽 맹세 아니야? 저 회사 때려칠 거예요. 아주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제가 관둔다고요! 야, 네가 지금 흥분해서 앞뒤 분간이 안 되나 본데 난 네 편이야. 내가 도와줄게. 진짜로. 진짜요? 응. 진짜 그럼 저 기획개발팀 입사하는 거예요? 아, 당연하죠. 두 말하기 없기예요. 약속? 아, 됐어요. 우리 너무 쓸데없이 손가락만 자주 끼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기획개발팀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, 왜? 아니, 저 게임 개발하고 싶단 말이에요. 아, 그럼 나랑 같이 해.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. 싫어요. 왜? 아니, 나는 정식으로 딱 출근해가지고 정식으로 딱 결제 받고 사원증으로 딱 걸고, 아, 나 진짜 아인소프트 기획개발팀 초석 직원이고 싶단 말이에요. 진짜 이해가 안 돼. 야, 넌 내가 왜 그러냐, 쓸데없는 일에 두서 자꾸. 이게 아니고요, 제 성격이 정확하고 깔끔한 거예요. 갈게요, 들어가세요. 아, 잘 가. 안녕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